안녕하세요.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숙박업, 찻집을 이제 운영하실 분이니까 제가 그냥 사장님이라 칭하겠습니다. 끝글자를 따서 정사장님이라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정사장님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주를 전해주시면서 질문 사항을 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사주에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세십니다. 계묘 을축 병진 계사 태어난 시간은 사시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이 저는 이게 그냥 편의상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숙박업과 찻집이 어떻냐 이렇게 했습니다. 숙박업, 숙박과 찻집 운영하는 것은 어떻냐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잘못하면은 많은 손실과 아픔을 겪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돈이 많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돈을 모아서 여기에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이 질문 사항은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첫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숙박과 찻집을 하는 것은 어떠냐? 어쨌든 이것은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사업. 그리고 업종에서는 숙박, 그리고 종류는 어떤 업종, 그러니까 뭐냐, 숙박과 찻집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업종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먼저 운세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걸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일간은 정사장님은 정화, 병화, 그러니까 화를 갖고 태어났다.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도 종류가 있다. 봄에 태양도 있고 여름에 있고 가을에 있고 겨울에 태양이 있다. 또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태양이 있고 점심때가 있고 저녁에 태양이 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태양의 힘, 강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장은 이 사주는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화를 갖고 태도 계절을 보니까 한 겨울이다, 축월이다, 한 겨울의 태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겨울의 태양 기운을 갖고 있으면은 얘는 빛 자체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 겨울의 태양을 갖고 태어났으면은 만물을 자라게 해줘야 하는데 얘는 빛이 한겨울은 아무리 비춰줘도 성장이 더딥니다. 그러므로 또한 태양열 자체가 강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달이 이렇다면 태어난 시에서 좀 보완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시에서 이렇게 태양의 기운을 상생,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근하고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디 자리냐? 자식 자리다, 직장 자리다, 사업장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가 병화가 뿌리를 두르고 있는 것은 사업장과 밖에 활동 자리, 자식에 대하니까 아하, 자식에 대한 기운은 굉장히 내가 강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영업이든 사업할 수 있는 힘,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용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자기 자영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에 의존할 수 있다. 사주의 전반적인 걸 보자. 병진이니까 공망을 보니까 자축이 공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축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축 위에 엄마가 올라가 있다. 모친, 친정 엄마가 위에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친정 엄마는 굉장히 약하다, 힘이 없다, 정신적인 어떤 교감만 형성이 된 것이지 내 삶에 대해서 크게 기운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토로만 생각하셨어야 한다. 어머니 계셨을 때 이렇게 참고해야 합니다. 축 자체가 여기에서 이 병화를 힘을 잡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역 정리를 보니까 개축진 습한기운이 굉장히 많다. 습한기운이 많이 있고 습한복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얘는 유일하게 의존하는 곳이 얘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그건 뭐냐? 사주가 좀 과부하 걸려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부하. 어깨에 짐이 많다. 마치 태어난 삶 자체가 내가 집, 지게 집을 많이 짊어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나는 얘 하나에 의존하고 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고 이 하나에 의존해서 이 많은 기운을 내가 품고 가야 하기 때문에 품고 가면서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얘 개축 자체는 누구를 이야기냐?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배우자 정관인데 이 자체가 여기 축 속에 개축에 백고대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 자체가 없다,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는 여성적이요, 힘 기운 자체가 없다, 마치 할아버지 같은 남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아하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숙박 찻집에 대한 기운을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식상 자체를 좀 봐줘야 한다. 토가 여기서는 토가 손님을 상대해주고 종업원도 해주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서 급을 몰고 들어와야 하는데 토의 기운 자체가 어딨냐 이렇게 보겠죠. 토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축월이기 때문에 금과 수로 보니까 얘는 제끼는 것이고 진 자체 여기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얘는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얘 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탈취해 갈 뿐이지 큰 힘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보면 운의 흐름이 화기가 들어오는 39세 이후부터 4, 5미가 들어올 때 이때 화가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일간을 도와주고 있다. 힘을 좀 주고 있다. 대운에서 이 사주에게 의지처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 스스로가 자립을 하고 흔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9세에서 59세 사이 현재는 이 삶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57세니까 49세에서 58세 사이 경호대운, 이제 조금 있으면 신미대운에 들어옵니다. 경호인데 얘가 화기 자체가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얘가 조금 더 힘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서 들어오면 찻집은 수에 물에 관련된 건데 숙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로 봅니다. 재. 그럼 여기서는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금과 수를 가지고 이 사주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나에게 지원금이 들어서 목과 화가 들어와야 내가 짱짱해지는데 금과 수를 갖고 있는 것은 내 힘을 뺏어가는 아이템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하 이런 경우는 내가 아이템을 선정하면서도 내 힘을 뺏어가니까 사업을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힘의 소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 힘의 기운을 도와주면서 내가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정성을 많이 빼앗기면서 돈을 취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때는 이 업종에서는 마음고생을 좀 할 수가 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운에서 좀 살려줘야겠죠. 대운에서 이걸 보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내년 경자년과 신축년에는 그렇다면 이 두 해는 크게
사주에서 크게 모험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준비를 더 단단히 해서 이민년부터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해년, 경자, 신축, 이민. 자, 그럼 여기는 19년이고 20년이고 21년, 22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해자축,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경자와 신축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자, 신축은 굉장히 차갑고 냉한 기운이 돈다는 거죠. 얘가 나를 잘 도와주고 있는데 화가 와가지고 어쨌든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얘가 돌아서 다시 얘를 약하게 만드니까 운세가 이 뒤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두 해에 크게 무리수를 두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원래 신축년 하반기 정도 돼서 원래는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021년도 가을철 이후에 오픈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했을 때 이민년 개묘가 들으면서 좀 운의 흐름을 바꿔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계된 업종은 얘를 좀 이 보완을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 잘하신 것은 뭐냐? 황토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 사주는 황토가 생명입니다. 생명. 왜 그러냐면 춥고 냉하기 때문에 황토에 대한 기운 자체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 아주 좋은 착상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박에 대한 업종, 찻집에 대한 것은 조금은 아마 영업적으로나 마케팅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지 그냥 이것만 열어놓고 하기에는 업종 자체가 금과 수가 좀 약하니까 그것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획을 해서 이때부터 좀 치고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이 어떠냐. 사주에서 보면은 조후가 되어 있냐, 습하고 냉하냐 이걸 봐줘야 합니다. 사주 번곡 자체에서는 습하고 냉한 기운이 많이 있다. 습하고 냉하면은 삶 자체는 내가 늘 맨땅에 헤딩하고 내가 스스로 일구어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운에서 늘 화기를 갖고 두니까 사주 원판은 약한데 운에서 화를 갖고 두니까 뭐냐, 운만 운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했다.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습한 기운에서 모든 만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춥고 냉한 기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운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건강 문제는 이때 조금 저는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9세, 70세부터 80세 이때가 신유가 들어올 때 이 시기가 조금 전반적으로 좀 냉해진다. 이 시기가 그래서 건강관리는 오히려 이때 참고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뛰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한 가지 얘가 들어오는 임신 때문에서 물의 기운이 많은데 황토방을 갖고 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다. 그러나 사주에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조금 참고를 하셔야 한다. 왜? 많이 습하고 냉해지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기는 이 시기를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세 번째는 이 사주가 내 노후는 어떻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노후. 노후는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고 60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경우대운에 있습니다. 경우. 근데 여기 경우대운에 두고 그 다음에 신미대운으로 들어오는데 신미대운이 들어올 때가 한 가지 좀 참고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신은 여기서 보면 병이 신을 잡습니다. 얘가 들어오는 것은 재물을 주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미 속에는 충미축을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저는 꼭 참고하실 것은 59세에서 69세가 여기서 질문한 남편에 대한 노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가 저는 조금 가장 배우자에 대한 건강 문제를
이때를 배우자에 대한 건강 문제를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59세에서 69세 사이에 남편을 상징하는 글자가 갠데, 갠데 이 운에서 신미가 들어오면서 신이 병을 합을 하고 미가 충리충을 때리니까 얘 기운 자체가 조금 약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 시기에 조금 건강이든지 어떤 일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하서는 안 된다.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이나 일 처리하는 것은 이 사주는 부동산과 일에 대한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단지 이때는 뭐냐? 배우자에 대한 건강 문제를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고 미토가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운세 흐름 자체는 더 지금보다 활발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후 자체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업적인 노후라면 69세까지를 여기서부터 지금 59세부터 69세를 이 10년을 가장 왕성하게 노후 자금이나 어떤 사업적으로 왕성하게 활용하는 시기로 잡으시라. 임신 들어와서 이때도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나에게 신이 준 찬스는 여기에서 좀 준 걸로 참고하시고 69세에서 79세 사이에 왕성하게 좀 돈을 버시고 사회 활동하시고 이때는 조금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좋다. 이때는 과욕을 부리시면 안 된다. 오히려 유유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후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는 이때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왕성하게 한번 활동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는 좀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주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식에 대한 자식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주가 자식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자식, 누구든지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낳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부모는 모든 역할을 다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자식한테 신세지는 것이 싫은 게 또한 부모입니다. 이 사주도 자식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질문상에서 자식에게 혹시나 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또 자식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69세까지는 이때까지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69세에서 70대에서 80대 사이는 이때는 자식에 대한 어떤 사업장,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려주거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 나와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문제는 괜찮으니까 이 사주는 자식 복은 있다. 왜? 자식을 상징해 주는 글자가 원래는 토가 자식인데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자식이겠죠. 그런데 태어난 시 자리가 자식 자리다. 본래 자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시에는 내가 자식과의 교감이 잘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문제는 그 시기 현재 운의 흐름은 잘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돌리고 나가고 자식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지 요즘은 자식이 신세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스로가 왕성하게 돈 벌고 이 시는 그냥 스스로 부부가 여유롭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주에서 여하튼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신양명 참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기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 57세 됐는데도 내가 입신양명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합니다. 신미대 59세에서 69세 사이에 이때 오히려 좀 가장 활발하고 광창하게 이때 한번 사업을 하시고 이때 좀 여유 모든 상황을 좀 이게 집중하시고 그 이유는 편안하게 가시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70대 이후에는 그렇게 저는 일을 권유하기가 어렵다. 좀 편안하게 가시자 이걸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그냥 바짝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 사장님께 제가 다시 이 사주를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 참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사주가 지극히 신약했다. 신약한데 이 사주가 유일하게 태어난 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태어난 시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주변의 전체는 다 내가 뭐냐 희생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 그릇 밥한 끼를 먹고 세끼 먹은 사람들처럼 일을 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겉은 평안하고 괜찮겠지만 살아온 삶 자체는 굉장히 치열했다. 왜? 이 사주를 도와주는 것보다 금과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는 전체적인 이 설명을 한걸 가지고 오히려 노후를 조금이라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